한국선주교주교단이 올해도 현장체험에 나섰습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소속 주교단은 어제 수도권 매립지 현장을 찾아 안전한 쓰레기 처리와 신재생 에너지로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교단은 후손들을 위해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 일원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 인구 2,5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 종착지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를 비롯해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수원교구 이성효 주교가 안전한 쓰레기 처리와 자원 재순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의 한계는 몇 년인지, 매립할 때 어떤 흙을 사용하는지, 건설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고 찌꺼기로 만든 고체 연료를 태울 때 오염물질 배출은 없는지, 주교단의 예리한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관리공사 측의 설명을 들으며 악취와 먼지, 해충, 침출수를 우려했던 주교단의 표정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주교단은 한 목소리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었다며 매립 규모와 친환경 처리 모두가 놀랍고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교단은 하루 7,500톤의 침출수가 바이오가스로 발전되는 자원순환 시설을 방문해 설명을 들었고 제2매립지를 찾아 쓰레기가 실제로 버려지고 매립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 음식물 폐수와 하수 슬러지 처리와 자원화 시설도 방문했습니다. 쓰레기 매립과 처리 시설을 견학한 주교단은 정비가 잘돼 친환경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매립 시설의 지방 확대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만이 아니라 각 지방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이런 쓰레기 처리 시설이 과연 그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이 좀 염려가 되죠. 그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그 경험과 그거를 살려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더 그 초점이 있습니다. 교근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방문한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환경 친화적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들에 대한 격려와 자극을 동시에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혐오 시체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생각을 좀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노력하는 만큼 우리도 호응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문함으로써 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자극도 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매립지를 방문한 주교들은 쓰레기 발생 후에 환경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용하고 덜 버리는 소비 문화가 개선될 때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주교단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원과 북한 이탈 청소년 정교학계인 한결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격려사를 통해 수료생들에게 우리 사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항상 선의를 지는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